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우리의 이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를 양극단으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는 참 유일한 참 종교이든지 아니면 대사기 집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두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을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성탄절은 다른 종교인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저 적당하게 다 좋아합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절은 다릅니다. 부활절에 대해서는 영 반응이 싸늘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인지 아닌지는 부활절 믿음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부활절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도와 세상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고 또 어떤 뜻에서 보면 심각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분은 그잘 믿어지기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고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더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체만 보여주었어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로마 당국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한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만 드러내주면 부활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못 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만 계속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자의 증거는 법정에서 받아주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느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죽으면서까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놀라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어디까지 가게 되어야 부활신앙이냐면 죽음도 무섭지 않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이제는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너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까지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 그때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애들끼리 서로 싸울 때도, 야, 죽을래? 그럼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죽는다는 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꼼짝 못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묶여 있는 거고, 그게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 사망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묶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는 수많은 죄와 악이 있는데 그 마지막 권세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죽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유럽에서의 세계 제2차 대전의 전세는 완전히 그냥 달라지게 되죠. 연합군의 승리가 이제는 불보듯이 뻔하게 됩니다. 여전히 독일 나치의 점령 아래에 있었던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성공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여전히 그들은 독일 나치의 치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겼다! 이겼구나! 와, 이겼다! 이제 곧 우리가 자유하게 되겠구나. 그것이 마음이 믿어졌어요. 여전히 독일 나치의 치하에 있었지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것이 지금 부활절을 맞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음이 꺾어졌구나. 죽음이 끝났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구나. 우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젠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마지막 권세가 죽음인데 죽음이 꺾어졌어요. 1945년 중반에 싱가포르에 그 일본 군의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합군들이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단파 라디오를 몰래 숨겨가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파 라디오에서 일본군이 패퇴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이 소식이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지고 있어. 일본이 이제 곧 끝날 때가 가까운 것 같아. 포로 수용소 안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마치 그들이 곧 풀려날 것, 완전히 풀려난 것 같이 그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는. 여전히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이 소식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이런 말을 들어요.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우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대, 그게 유럽 전역에 퍼져나갈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우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겼잖아. 포로 수용소에서 단파 라디오에서 일본이 지고 있대, 일본이 곧 이제 전쟁에 질 거래, 그 소식이 퍼져나갈 때 그 포로들이 숨죽이면서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가슴은 뛰는 거죠. 우와, 정말 그래?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의 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그냥 기념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엄청난 소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대사기꾼 집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유일한 참 종교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와 악에 눌려 지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끌려서 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한 주간 살다가 오늘 왔어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승리할 것이라,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 믿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가 이겼어요. 악한 자가 이겼어요. 결국은 돈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사랑이 승리하는 마지막을 알아요. 굳이 마지막 가서 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속에 우리는 마지막에 될 일을 다 알게 됐어요. 결국은
죄와 악은 끝나요. 마귀는 완전히 꼬꾸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실 거예요. 주 예수님은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악하게 가도 우리는 악하게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인류에 수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뭐 하나의 사건일 뿐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시니까 그걸 자기들이 아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본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 소극적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어요. 도마는 그런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러고도 고기잡이하러 다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만. 그런데 그 제자들이 확 뒤집어집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 속에 임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사망을 꾸짖고 조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직도 내가 너무 막연하다고, 보이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목사,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넘겨버려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부활의 주님, 주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부활의 주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는 보이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목사에게 의존하고 목사에게 내 신앙을
도움을 하나님 구하고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빠져버리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부활, 일상 부활을 살다 라는 책에 그가 이렇게 썼어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비전문가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결국 무슨 말인가?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전문가예요. 나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비전문가예요 라는 말이다. 자신의 영혼 문제까지도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진짜 정말 끔찍하고도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들을 타락시킬 때 뭐 술에 빠져서 살고 방탕하게 살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꼭 그렇게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면 어떤 때는 마귀가 당황하는 일이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회가닥 바뀌어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예배 때마다 간증자로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죄악 속에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그리고는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서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잘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마귀가 기가 막힌 일을 해요. 그건 성도들에게 너는 평신도잖아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아, 나는 평신도잖아. 내가 무슨 목사야? 아, 내가 무슨 선교사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거야 뭐 예수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아유,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 같은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남에게 넘길 게 따로 있죠. 아니,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아니, 그걸 왜 남에게 넘겨버려요? 통일 후에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물을 거예요. 그가 누구냐고, 예수가 누구냐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주님, 오늘도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바로 그 주님을 같이 전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주님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부활신앙의 분위기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방에 흔들 일들이 많지요.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걸 보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은 꺾어졌어요. 부활의 소식 중에 알아요. 죄와 악은 이미 꺾어졌어요. 마지막까지 안 가봐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왜 죄와 악을 따라가요?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모든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신지 아닌지를 실제로 체험해 보셔야 아는 거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특히 가족들과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편견 가지는 것,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비판하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항상 편견으로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람을 보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세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람을 보면 그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믿을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믿어지니까, 변화될 것이라고 믿어지니까, 나를 보면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을 보면 믿을 수가 없지만 부활의 주님,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못 고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뭐가 두려워요? 때때로 주님 따라 사는 것에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챙겨 주시고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뭐가 두려워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죄와 싸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거죠. 죄와의 싸움이 저에게는 큰 좌절이었어요. 안 되나 보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저에게 상담 메일을 보낸 분이 있습니다. 또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1년 동안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기도했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나의 기도와 나의 봉사와 나의 신앙이 다 교만이고 거짓이었던 것만으로만 보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떠나셨을까 봐 전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죄를 진 제 모습이 이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예요.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죄 짓게 만들면서 마귀가 결국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마. 너는 안 되는 거야. 해봤잖아. 몇 번 해봤잖아. 금식도 해봤잖아.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소리도 질러봤잖아. 그래도 너는 여전히 죄 짓잖아. 이제는 꿈도 꾸지 마. 어? 너 평생 죄 짓고 그냥 사는 거야.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 진실처럼 들리죠. 그런데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망이 꺾어졌어요. 이 죄의 마지막 권세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꺾어졌어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안 지을 수 있어.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생명이야. 그래서 믿음이 달라졌어요. 죄 안 지을 수 있다. 마귀가 몇 번을 나를 쓰러뜨려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죄 안 지을 수 있어.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할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붙잡을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 것,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그냥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계속 의식이 있는 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만 한 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된다! 정말 된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된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간이 작고 소심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지도 못해요. 싫어할까 봐 부담스러운 말 못해요. 그냥 나 혼자나 잘하자. 나 혼자나 잘하는 거지. 나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 뭘 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어. 저 같은 성격은요, 그냥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혼자 도 닦는 게 저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영성일기를 교인들에게 쓰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아니 영성일기 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또 서로 나누고 살래요.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 못하겠다는 이야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주님 바라보시라고, 매일 체크하면서 살아보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저 자신을 보고 스스로 놀래요. 왜? 된다고 믿어지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된다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고뇌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고,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해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민족이 서로 죽이고 죽였던 동족 상쟁의 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이 점점 깊어져요.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면 우리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과 북의 정서의 이 골은요, 이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탈북민들 우리 한국에 와서 지내는 거 보면 이거 도무지 하나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 민족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같은 동족끼리인데도 얼마나 골이 깊은지. 소문 날 때도 다 났어요. 하나 되기 진짜 어려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 이 민족 가운데 드러날 것이구나. 십자가에서 화해하는 일, 십자가에서 용서하는 일, 십자가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주의 오시기 전에 온 세계 모든 열방에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딱 좋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소식 앞에서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져요. 부활절 때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같이 지내는 교우 중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소개를 늘 해왔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선미 권사님 나오셔서 부활절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인 첫째를 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교회에서 간사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제자양육위원회 가정사역국에서 평신도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지만 7년 전까지만 해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독촉에 시달리며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고 저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매일 밤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야겠다는 자살 충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느라 집 밖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우울해서 돌보지 못해 방치돼 있었던 저희 큰아들은 점점 문제아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아들에게 죽일 듯이 화를 퍼부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정말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치고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자 제 믿음은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소망도 없던 중에 시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굴 속에 모여있던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저도 그들과 함께 그 굴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냉랭하고 메말랐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 원함과 육신의 뜻대로 살았었는지, 얼마나 죄인이었었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완전히 주님과 멀어져 세상의 종노릇 하던 남편도 2008년 연말연시 기도회를 앞두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깨어져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변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 있던 거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했습니다. 제 마음에 가득했던 억울함과 지긋지긋한 가난에 대한 원망,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실패와 아픔, 절망, 모든 죄,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이기셨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7평도 안 되는 옥탑에 살면서 내일 먹을 쌀이 없고 교회 갈 차비가 없던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말씀이 제 삶의 고백이 됐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진짜 하나가 됐습니다.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았고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교우들과 이웃들을 집에 초대해서 먹이고 또 그들의 집을 찾아가 위로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진 가정들, 재정이 어려워서 낙심한 가정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해 답답해하는 가정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가정과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저희 가정이 경험했던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고난이 은혜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지하 좁은 월세방이고 형편은 늘 어렵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덩치가 커져서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부대끼는지 모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역류가 일어나 방바닥에 물이 차곤 합니다. 그래도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사춘기인 아이들과 크고 작은 시름들이 있지만 이젠 이 아이들이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습니다.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도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다시 일으켜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제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셔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리도 지나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십자가 동산도 우리가 지나가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부활동산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 동산에까지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동산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이제는 두려운 것도 없고 묶인 것도 없습니다. 정말 부활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부활의 동산에까지 서기를 원합니다. 통회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부활의 동산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